지금 성북동에는 지역 문화유산과 문인을 주제로 한 독특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한양도성을 작가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와 함께 성북구와 인연이 깊은 신경림 시인의 발자취가 녹아있는 전시회를 박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켜켜이 쌓인 투명한 아크릴판. 그 둘레에는 한양도성을 형상화한 띠가, 아크릴판 속에는 웅크린 사람이 있습니다. 관료적인 틀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건축적 요소와 빛을 접목해 나타냅니다. 이예승 작가는 한양도성 안팎에 대비되는 모습을 빛과 그림자, 소리를 통해 표현합니다. 작가는 무분별하게 뒤엉켜 있는 안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도성 안 모습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북 구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한양도성 프로젝트 원입니다.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한양도성에 대한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들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기획된 전시이고요. 특히 이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형식과 언어를 통해서 재현한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네 명의 참여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 방식으로 한양도성을 나타냅니다. 한성필 작가는 동대문에 실제로 프린팅된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가상과 현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작가 심철웅은 한양도성의 역사적인 모습과 시대성을 사진과 영상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한양도성을 현대미술의 언어와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북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신경림 시인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도 이곳 성북동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 읽은 책이 전시되고 문인들과 교류한 음악다방인 르네상스가 재구성됐습니다. 시인의 넓은 시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대표작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북구에 거의 정릉에서 30년 이상을 사신 동네 시인이기도 하세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인의 시세계를 좀 조명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 선생님 시 속에 온갖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에 대한 그 애정 같은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이와 함께 신경림 시인의 육성으로 녹음된 대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시인 신경림의 시세계를 되돌아보고 재조명하는 문인사 기획전 사진관집 2층은 이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CNN 뉴스 박용희입니다.